Pink. "매번 고맙다고 하기 어려웠는데 언니가 나와서 굉장히 고마웠어요. 없어선 안 되는 존재가 된 언니가 정말 친언니보다 소중해진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옆에서 기댈 수 있게 언니 동생 에이핑크 가족 되자고요. 사랑합니다. 하영." 이야, 잘 썼다. 철원 언니도 또 눈시울 붉어집니다. 잘 썼다. 아니 왜 그러세요? 아니요. 아, 제발. 아 제발, 아 제발, 아 제발. 아, 또 이렇게 또 언니만 아니 언니 선물 같이 아 언니 아 제발 아 언니 선물 준 사람 누구예요? 불쌍해라. 벌써 울었네. 아니 벌써 울면 안 된다니까. 잠깐만 언니 왜 이래서 힘들어서 그래. 나주원이 이제 시작이에요. 자, 아니 내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어. 아 나도 아는데. 나 주책이야 진짜 내가. 네. 어, 일단 하영이랑 지금 같은 방을 쓰잖아요. 네네. 준비는 있어요. 그래서 뭔가 더 가깝지만 뭔가 이런 거 해주기 좀 민망한 그런 게 뭔지 알죠? 잠깐만요. 저 아줌마 집중 좀 해주세요. 제가 지금 뭐라 해야 되나? 기특해. 카메라. 아,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하냐? 저 B2B 보고 계시나요? 아, 이제 가능할까요? 갈배보, 갈배보. 아래 세 명 갈배보. 와, 나. 와, B2B. 야, 나. 아니, 무슨 말씀 생각 많아. 아니, 레드카펫에서 그냥 비슷하게 예쁘게 하면 안 돼? 남주랑 은지는. 얘는, 아, 남주랑 나은이 안 돼. 내가 찔려서 그래. 네. 아니 저 디스크 한 장 혹시 오케이 오케이 배려되나요? 자자자 그 아무나 한 명. 어 언니 어 괜찮아요. 그러면 하기 싫어? 그러면 빠르게 듣는 걸 알려줘. 안경을 벗으면 보이려고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게 돼요. 그래서 인상 쓰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. 그러면 언니 너만 본다고 했잖아. 깜짝 웃었어? 하영아 너 파트랑 나올 때 들어갈 때밖에 안 웃었어. 진짜 너 이렇게 안 했거? 지금 내가 너한테 하영아 웃어 웃어 이렇게 말할 때가 안 웃었어. 그럼 네가 알아서 하지. 너가 막내인데 웃으면서 해야지. 최근에 에이핑크가 네. 재계약을 완료했다. 그렇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근데
재계약 완료가 다 초롱 씨 때문이었다. 보미 씨가 어떻게 된 거예요? 예. 뭐 초롱 언니 때문이었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. 그 재계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왜냐면 여섯 명의 또 인생이 다 달려 있으니까. 아, 계약은 정말 중요한 그쵸? 거예요. 그럼요, 그럼요. 또 각자 또 존중해 주고 이해해 주고 막 대화를 많이 할 때였어요. 근데 네네. 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초롱 언니가 애들아 나만 믿고 우리 재계약하자. 우리 팀만 생각하자. 이렇게 얘기해서 그 말에 저는 딱 재계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멋있다. 왜냐면 네, 진짜 멋있는 거예요. 저는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재계약을 한 게 멋있는 게 아니고요. 그런 말을 팀이 어떤 같이 팀 원들에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그 여섯 명의 믿음이 저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. 어떤 그 진료 받으러 왔어요? 멤버 남주라고 있는데 예. 남주 한약 좀 지어주고 싶어가지고. 근데 그 친구가 평소에 어디 아픈 거 있어요? 네, 그러니까 아프진 않는데 약간 좀 스트레스를 요즘 많이 받고 네, 그리고 좀 손에 땀이 많아요. 아, 제가 좋은 처방 지어서 그 친구한테 설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. 해드릴게요. 남주야, 언니가 약 샀다. 제가 준비한 거는 아들이 얼굴 다 쏟게 생겼네. 뭐야? 남주 살찔 우리 남주 살찔 준비해라. 언니 정말 빨리 샀네요. 대박! 어여 포인트. 뭐야 이거? 뭐야? 설마. 맞아. 네가 설마다. 남주야. 아직 설마 아니야. 아직 그 타이밍 아닌 것 같아. 남주야. 이게 뭐냐면 내가 이게 왜 울어? 요즘 남주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. 말을 못 하겠네. 남주 굉장히 나랑 막 얘기를 했었을 때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하는 것 같고. 남주 별명이 원래 건강한 꼬마였잖아. 근데 옛날처럼 그런 건강한 모습이 아닌 거야. 그래서 아 남주한테 뭐가 좋을까 하다가 한약을 한번 먹여보자 이렇게 생각이 든 거지. 그래서 내가 또 이것도 물었어. 남주가 손에 땀이 좀 많은데 물어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게 있대. 그래서 몸에 막 열이 많이 산정하는 어떡해. 근데 저물결 치는 사진 지금 나왔어.